2017년 고2 11월 31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and 대달트 대시 앞에 내용이니까 얘를 그냥 계속적 용법의 위치로 바꿔도 똑같아요. which is 얘는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if 주어 과거 우슈쿠마 원형 있죠. 중요한 문장입니다. 서술형으로도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얘는 이제 접속사 대신 거죠. 이렇게 to wake, to 생략한 거죠. read, work, watch까지 병렬입니다. 여기도 get과 have to가 병렬이고요. 여기도 가정이에요. What if, latched onto, 자기 것으로 만들고, 주어 다시 과거, if 주어 과거.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게 what if로 된 거기 때문에. 이러면 어떨까? 지금 우슈쿠마는 딱히 필요는 없죠. 이렇게 if 절로 이렇게 의문문하고 끝난 거니까. 가주하고 진주하는 대절이고 여기 생략돼 있죠. 대신 여기 있고 저 이렇게 둘이 병렬이죠. except와 be 여기 목적격 관대 빠져 있는데 provide를 사형식으로 쓴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근데 원래 이게 우리에게 a what b 원래 with도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provide us with까지 있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내용 한번 볼까요? 어법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정법 과거가 나오기 때문에 뇌의 진정한 본질은 뭘까? 뇌는 천천히 변하는 기계인 거고 그거 되게 좋은 거야. 만약 네 뇌가 완전히 변화해 하룻밤만에 그럼 넌 불안정해질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해볼게. 너의 기준이 일어나서 신문 보는 거야. 커피랑 베이글 마시면서 커피 마시고 베이글 먹으면서 개 산책시키고 뉴스 보는 거지. 이게 너의 습관적인 일상이야.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네가 전화를 받아 3시에 그리고 나가야 돼. 속옷 입고 밖으로 이웃을 체크하려고. 만약 네 뇌가 이걸 자기 걸로 받아들여. 이 새로운 루틴을. 그 다음에 계속 달려야 돼. 밖에 3시에요. 매일 밤.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 속옷 입고. 아무도 그거 원치 않잖아. 좋은 거야. 뇌가 더 반복을 필요한다는 거. 그것보다. 받아들이고 감사해 해야지. 이것도 중요한 거죠. 안정성을 천천히 변하는 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천천히 변하고 좋은 거라고. 빨리 되면 이렇게 되잖아. 안 좋게. 내용 크게 정리해 볼까요? 뇌의 본질 뭐냐고? 천천히 변화해. 그거 되게 좋은 거야. 만약 빨리 변하잖아? 그럼 불안정해. 네 루틴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어느 날밤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에 나간 거야. 만약에 뇌가 빨리 변하면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그래야 돼, 네가. 자,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잖아. 그건 이 앞에 있는 말이죠. 좋은 거야, 뇌가. 더 많은 반복을 필요한다는 건 그것보다. 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지, 안정성을. 천천히 변하는 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뇌는 천천히 변하는 거야. 그거 좋은 거야. 자, 애초에 이게 지금 빈칸이기 때문에 대입항 유형 다 가능하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함의 추론, 어휘 추론, 요약까지. 그 다음에 뭐 어법도 가정법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자, 요 문장 정도는 삽입도 좋고 순서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